예술이잖아요. 예전에 그 90년대에 내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 이소라 씨가 다이어트 비디오 내셔갖고 여자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 대박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여자들도 샀지만 저도 그거 샀거든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네. 그냥 네. 제가 그 다이어트 비디오를 낼 때 이경 씨랑 같이 네네. 방송을 했을 때였어요. 맞아요. 아, 네. 그래요.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빠한테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죠? 막 상담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라야. 이거 안 된다. 너 이거 안 되니까 어? 주변에서 지금 빨리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한테 빨리 처리해.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된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아 이거 안 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돼. 아니 저는 이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오빠가 월드컵 때문에 네네. 어디 한 달 갔어요. 이경규가 네. 간다고. 한 번 네. 네.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10만 개가 팔린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저보고 난 어떤 비디오를 낼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늘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네. 막상 시간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뱃살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뱃살이요? 네네. 뱃살은 많이 걸으면 돼요. 아, 정말. 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걷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네. 틈틈이 무언가를 외워요. 아. 그냥 곧잔 뭐 5분 있으면 5분, 10분 있으면 10분. 그런 것처럼 이 운동도 몸매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5분이든 10분이든 그렇게 운동을 해요. 맞아요. 틈을 내서. 틈만 나면 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촬영 때문에 어디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은 드라이를 할 때 네. 드라이 네, 머리 말리 여자들 머리 오래 말리잖아요. 네네네. 남자들은 뭐 1분이지만 여자들은 거의 30분을 말려요. 맞아요. 네. 드라이 할 때 발 뒤꿈치를 들고 드라이를 해요. 발 뒤꿈치 들고. 야, 프로펠러 조심하세요. 안 돌아가서 다행이네요. 네. 일단 뒤꿈치 들고 드라이 하는 거죠. 아니면은 스쿼트 자세로 드라이. 아, 드라이를 드라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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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하면서 네. 머리를 말리면서 약간 이상한데 이거? 약간 이상하죠? 머리도 말리면서 네. 약간 생활 속에 근데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네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하는 방송 때문에 이틀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이틀을 3일 운동을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그 비행기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그 네. 화장실 그 짧은 공간에서 네. 제가 운동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서왔고요. 일단 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 상태에서 공간이 넓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이 손이 바닥에 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닥을 찌르는 느낌으로 뒤로 살짝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시원해요. 네. 근데 여기 다리에 붙이면서 여기 다리 스치면서 뒤로 가기만 하면은 여기 팔하고 이제 겨드랑이 뒤까지 운동이 되는 거죠. 그 비행기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좀 시원해요. 네, 아주 천천히 어깨 힘 빼고. 야, 근데 이게 팔 뒤쪽하고 여기 힘이 들어가네요, 여기? 네. 네. 그래서 한번 가면은 이렇게 20번 하고 나와요. 그리고 화장실 네, 화장실 들어가서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다시 화장실 가면은 네. 손 방향 바꿔서 이쪽으로 20번 해요. 처음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요. 틈틈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오면은 아무도 제가 그 안에서 운동하고 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네. 그냥 변비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얼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네. 야, 보컬은 어떻게 해요? 복근 같은 경우는 앞에 있을 때 발 네. 앞에를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배에 힘이 돼요. 아,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배 안에다 힘을 주는 있어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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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어디 뒤꿈치? 아, 들으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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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 앞꿈치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자세가 배가 잡혀요. 어떠세요? 배 가리지 마시고요. 아, 힘들어. 이 자세를 5분만 있어도 몸이 좋아지죠. 아, 여기 배에 네. 힘이. 땀 나는 거 봐요. 네.
땀나죠? 네. 오. 그럼 이렇게 막 TV 보고 그러실 거면 저희